이런 날씨인 시간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꼭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알레르기는 갑작스러운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 그리고 바람과 먼지,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차가운 공기나 오염된 공기 등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고, 면역력이 부족한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심한 알레르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날씨에서는 환절기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주 손 씻기입니다. 우리 손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세균이 사는데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같은 양의 세균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손을 자주 씻지 않는 사람이 입이나 코를 만지게 될 경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손 씻기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항상 청결히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보죠. 네, 다음은 좋은 음식 섭취하기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도 환절기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파프리차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이나 대추차 등을 자주 마셔주면 알레르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참고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햄버거라든지 피자, 라면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미세먼지가 많고 꽃가루, 황사 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알레르기 질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요즘 덧입을 수 있는 카디건을 준비해서 아침, 저녁으로 입어주고 또 낮에는 잠시 벗어서 가방에 넣어두시면 간편하게 일교차를 이겨내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침구류 청결하게 유지하기입니다. 환절기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부터 고쳐야 하는데요. 우리가 덮는 침구류부터 청결히 해야 합니다. 이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에 세탁한 뒤 커버를 씌워 보관하고요. 천으로 된 완구는 침실에 두지 말고 먼지를 잘 일으키는 카펫도 되도록 깔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코감기와 비슷해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축농증이나 비염, 천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병원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